자, 세 번째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조사 어짜예요. 어조사 어짜도 참 많이 나오는 어조사지요. 우선 설명을 드리면 어조사 어짜는 감탄사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로 안 읽고 오로 읽어요. 그리고 어조사 어짜는 어디 어디에 또는 무엇 무엇보다 이렇게 비교를 쓰기도 하고 장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우왈. 우왈. 오호라. 오호라. 네, 여기서는 오라고 읽어요. 소자, 아. 소자, 아. 어, 전에. 어, 전에. 불, 운, 호와. 불, 운, 호와. 청출, 어, 람. 청출, 어, 람. 이. 이. 청어람이요. 청어람이요. 빙생어수. 빙생어수. 이. 이. 한어수라 하니. 한어수라 하니. 어이 송지하여. 어이 송지하야. 면여 일진하노라. 면여 일진하노라. 네, 아주 굉장히 좋은 문장이에요. 우왈, 또 말하기를, 오호라, 감탄이에요. 아, 소자, 아, 할 때는 작을 소자, 아들 자자지만, 얘들아, 그런 말이에요. 아, 얘들아. 어, 전에, 이 어, 전이라고 할 때, 전 자는, 성인의 말씀을 적어 놓은 글을 경, 경서라고 하죠. 성경, 불경, 이렇게. 그 다음에 성인 다음 가는 사람을 우리 현인이라고 하는데 현인들이 쓴 책을 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글은, 이 말은 순자라는 책에 나와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어전에 불운호와, 불운할 때 이를 운자, 말할 운자니까 불운호하면 말하지 않았던가. 아, 저 순자라는 책에, 즉 이 성경 현전이니까 현인들의 말씀을 적어놓은 그 전에, 전에 말하지 않았던가. 청출어람, 이 청어남,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푸를 청자에, 이 푸른색 옷, 푸른 색깔인 거죠. 푸른색은 쪽, 이게 쪽이라는 게 푸른색 염료를 뽑아내는 풀 이름이에요.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다. 이걸 가려보면은 청어남, 쪽보다 푸르다. 여기 이자는 역적으로 쓰이는 거죠. 그죠?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다. 그러나 쪽보다 푸르고. 이렇게. 빙생어수, 이 한어수라 하니 얼음빙자죠. 얼음은 물에서 생겼다. 그러나 물보다 차갑다 라고 하니. 그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면, 남자들은 밖에가 사냥을 하고 했기 때문에 밖으로 돌았다 하면 여인네들은 집안에서 옷을 해입었어요. 그 다음에 옷에 물감을 들이는 방법을 잘 아는 거예요. 아, 청색 물은, 아, 쪽이라는 불 뜯어와야지, 이렇게 딱 아는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이나 청출어라는 말이 이 말을 잘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 밑에 있는 말을 더 잘 알아듣겠죠. 얼음은 뭘로 만들지? 물로 만들어. 근데 물보다 차갑니? 뜨겁니? 차갑죠. 요즘은 이 말이 더 쉬운 말이 된 거예요. 옛날 이 말이 쉬웠던 건데. 그래서 얼음은 물에서 나왔다. 그러나 물보다 차갑다 라고 하니, 어이 송지하야, 어 여기 어쩌는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는 그 말로써 라는 뜻이에요. 청출어람부터 한어수까지 하는 그 말로써 송지, 그것을 암송해서, 그 말을 다시 암송해서 면여 일진하느라. 여기 면자는 권면한다, 권한다. 여자는 너여자예요.
내가 나날이 진보하도록 권면해 주노라, 권해 주노라. 이 말은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난 걸 말하죠. 더 줄여서 풀을 청자 쪽남자 써서 청남이라는 말을 써요. 두 자로 줄이면. 자, 이제 해석하실 것 같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이제 해석이 이제 되면서 한번 읽어볼 수 있겠죠. 우알, 우알, 오호라, 오호라, 소자아, 소자아, 어전에, 어전에, 불운호와, 불운호와, 청출어람이, 청출어람이, 청어남이요, 청어남이요, 빈생어수이, 빈생어수이, 한어수라하니, 한어수라하니, 어이송지하여, 어이송지하여, 면여일진하노라, 면여일진하노라. 네, 성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알오호라 소자, 어천에 부른호와, 청출어람이 청어남이요, 빙생어수이 한어수라하니, 어이송지하야 면여일진하노라. 이러면 되겠죠? 네.